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전에 소경대 어떤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Sometime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all the time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우리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성장되어야지 기적과 이사 표적을 따라가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사와 이적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 표적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출애굽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습니까? 광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는 환경에 반응합니다. 그냥 배고픈 환경이 오면 늘 원망합니다. 그냥 목말라 죽어가는 환경이 되면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아닌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랑 상관없이 가난이 와도 또 질병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시대에 따라서 기적과 표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말씀이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94번째 시간으로 손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믿음에 손해본다? 라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너 예수님 믿으면 고난당한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예수님 믿을까? 분명하게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처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대부분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오면 평안하게 될 수도 있고 교회 오면 그 자신이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신앙 이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초보적인 신앙일 뿐인 겁니다. 다 이익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초보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이 믿어져서 나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나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를 교회로 이끌어낸 건 초코파이와 요크루트였었어요. 초코파이와 요크루트가 내 삶 가운데 교회로 초청했어요. 나쁜가요? 분명히 야, 너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와? 네, 저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요. 근데요 신기한 건 내가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갔지만 그 초코파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믿음은 언제 성장한다고요? 들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에는 초코파이는 지나갔습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뭐 초코파이 때문에 가지는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가 좋아서 교회 다녔습니다. 그냥 가면 친구가 있으니까 가면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참 잘해줬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그냥 놀러 갔습니다. 왜? 그 놀러 갔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이익이다 손해다? 대답을 해주시면 이 설교가 되게 아름답게 흘러가요. 여러분들 내가 친구 따라 놀러가는 그 교회의 발걸음이 나에게 있어서 이익이다 손해다? 나에게는 이익이에요. 교회 가면 재밌어요. 교회 가면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너 교회 놀러 오냐? 라고 뭐라고 나에게 했더라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됐다고 그러면 아마 떠나갔을 거예요. 떠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친구 때문에 왔지만 결국은 내가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다고요. 이곳에서 유학생 사역 하죠. 유학생 사역, 청년 사역. 사실상 우리가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밥 먹는 그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보다요, 저는 밥 때문에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안 돼요. 그래, 지금은 제가 밥 때문에 오겠지만 어느 순간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내가 말씀이,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잡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바뀌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사역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것, 제일 보람된 건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떠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영어 공부하러 왔는데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갑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재미 때문에 왔고 외로움 때문에 왔는데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구원 얻고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지금의 이 모습, 글쎄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가면 뭐 때문에, 뭐 나에게 유익이 있어서 오는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 나의 유익 때문에 오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좀 우리가 가져서, 이제 내가 나의 유익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손해가 올지라도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을 겁니다.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결코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신학교 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지 제 마음 가운데 구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 속에서 내가 주 안에서 바보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자, 내가 주 안에서 바보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손해보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그냥 신학교 때부터 그래 주님 안에서 바보되자, 주님 안에서 바보되자고 침 흘리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바보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하게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다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모습 되라고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한번 이 말씀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관점을 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이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됐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관점이 달라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건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그 고난 충분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그 고난 말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임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난이 오면 원망으로 반응하지 말고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라는 모습을 가지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시다.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정말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눈이 고침받아서 보게 된 기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사실 이건 의학적으로도요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 진흙이 능력이 있을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러면 능력이 있을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근데 이 소경은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만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건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누가 생각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내라고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만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죄가 씻어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실로암 연못가의 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암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다른 쪽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우물가나 가서 아무 수돗물 가서 눈 씻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하나하나마다 정말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이제 성경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클랜드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 뉴질랜드에도 베들레헴이 있다. 그렇죠? 뉴질랜드에도 베들레헴이 있네. 근데 오클랜드 땅에 이 뉴질랜드 땅에 태어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마오리들만 구원받게 돼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라서 그래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시점 그 타이밍 속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 로마가 닦아놓은 모든 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게끔 여하튼 간에 베들레헴 떡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모습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볼 때 실로암도 마찬가지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예수님께 가야 우리들이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적 실로암 연못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주변인들의 세 가지 반응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나의 영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파트는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그 기적을 본, 경험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그룹이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분명하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 씻고 보게 되는 기적을, 그 기적의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한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기적을 경험한 바리새인이 또 다른 바리새인들한테 야,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이 이 소경에게 찾아온 거예요. 너 눈 어떻게 떠졌어? 너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잖아. 어떻게 떠졌어?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 받들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만 정말로 내 눈이 보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단하다야.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묻게 되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그러니까 다시 또 묻는 거예요. 분명히 물었어요. 너 눈 어떻게 떴어? 그분이 뜨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멘 해야죠. 축하해야죠. 감사해야죠.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묻는 거예요. 너 눈 어떻게 떴어? 아, 그분이 정말로 뜨게 했어? 너 그분 누구라고 생각해? 선지자? 아닌데, 그분은 선지자 아닐 텐데. 그러니까 자꾸만 부인하고 싶어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 부모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본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부모를 불러 또 묻는 거예요. 이 아들 진짜 네 아들 맞아? 소경되었던 이 아들 맞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또 부모에게 또 묻는 거예요. 아니 뭘 또 물어요? 기적이 일어났고 본인이 이분이 고쳐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계속적으로 묻고 또 묻고 부모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말았어요. 내 자식 맞아요. 어떻게 떴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26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눈 뜨게? 아니 소경이, 아니 웬일이래? 왜 자꾸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렇지? 여러분들 왜 자꾸만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 갈등이 있어서 그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니냐? 서로가 충돌이 있어요. 본문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 기적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맞네, 구원자 맞네,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찌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겠냐. 근데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원웨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 너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부활의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 이 모습, 이걸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 이 믿음을 천국 가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셨다고 그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결정해져 버렸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 결국은 안식일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또 석용된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보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들은 율법과 이 관습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식일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치료받는 부분들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축복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그냥 율법에 매이다 보니까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율법에 매어져 있어요. 관습에 매어져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바라봐야죠. 생명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껍데기 신앙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껍데기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네요. 정말로 알맹이가 진짜여야죠. 여러분들, 바나나 사면 껍데기 먹어요, 알맹이 먹어요? 껍데기 먹는 사람 많이 돌봐줘야 되죠. 여러분들,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물론 모르겠어요. 껍데기, 바나나 껍질에 어떤 뭐 영양소가 있어서 뭐 약으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사면, 파인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 먹어요, 알맹이 먹어요? 파인애플 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뭐 그냥 딱딱한데도, 근데도요, 딱딱해서 알맹이 먹지 껍데기 안 먹는다고요. 왜요? 물론 건강이 좋아서 껍데기 먹을 수도 있죠. 진짜 먹고자 한 건, 진짜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 없으면 가짜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안에 알맹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내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이 뜨어져 있는 이 모습 감사해야죠, 감격해야죠. 그러나 더 크게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이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생명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또 다른 한 파티의 분류는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입니다. 본문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바리새인이 물어본 거예요. 부모 찾아가서 이 사람 나면서부터 소경된 네 아들 맞아?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떻게 얘가 고침받았어? 두 번째 질문. 이 부모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었을 때 이 부모는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만 했었어요. 이 아들, 네 아들 맞아? 예스! 맞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내 아들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러면 고침받았어?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부모가 알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르겠는데요. 저가 컸으니까 저 사람한테, 내 아들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왜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 아닙니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 부모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기 자식이 고침받은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그 아들을 고쳐주셨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고침받았어? 라고 말했을 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 이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부모는 예수님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로 서포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교당할까봐 두려워서 모르겠는데요. 내 아들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들한테 직접 가서 말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고요,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 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출교라는 건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회당 출입이 무기한 금지되는 거고, 사람들은 그 출교당한 사람하고 이제 교제할 수 없어요. 대화할 수 없어요. 말을 섞을 수 없어요. 그에게 물건을 팔아서도 안 돼요. 또한 출교한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시체에 그냥 돌 팔매질 해야 되는 거고, 그 출교당한 사람이 죽으면 그를 위해서 우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하고 삶은 하나예요. 삶과 신앙은 하나예요. 모든 사회는 종교와 더불어서 하나예요. 근데 이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는 건 생매장 당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매매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도 없어요. 죽으면 그를 위해서 울어줘서도 안 돼요. 그러니 그 불이익을 감당하겠냐 이거죠. 이 부모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분명히 내 아들의 고침 받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나면서 소경된 아들, 그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앞을 못 봐. 그 부모 입장이 어떨 것 같아요? 찢어져요. 미치도록 찢어져요. 자식이 아프면 정말로 미치도록 아플 거예요.
근데 그 미치도록 찢어진 그 아픔을 가지고 평생 내 자식이 살아왔어요. 그 소경된 모습 속에서 비참하게 처절하게 살아오다가 예수님 만나서 저가 눈 떴단 말이에요.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평생을 저주받은 사람처럼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는 내 자식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 아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것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내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 해야 되는데 이 말 못해요. 왜? 이 말하는 순간 나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나는 출교당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부모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셨습니다. 생명대에 걸고 여러분 이런 기적은 없잖아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만 가능할 수 있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쫓겨날까 봐 오늘 이제 나중에는요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적용될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매가 금지될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교제권이 끊어질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간첩처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십니까?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드러나십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너도 교회 다녔어? 너도 예수님 믿었어? 너가?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생명대에 걸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 죄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 못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걸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복음을 자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복음을 자랑합시다.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치고 전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그리스도입니다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원교회가 예전에는요 매주 금요일 날마다 퀸스트리트에서 기타 치면서 노방전도 했었어요. 막 바이올린도 키고 첼로도 키고 막 다 여러분 근데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거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외치는 그 자리인데요 그 자리에 있기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내가 그 전도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지나가다가 내 친구가 볼 따라서 지나가다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보면 창피해서 그 자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저쪽에 우리 대원교회 청년들이 오거든요. 저놈들도 와서 이곳에 와서 전도해야 되는데 저놈들이 저쪽에서 길을 건너가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요. 우리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왠지 마주치면 뜨끔하고 미안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마주쳐야죠. 아니 와야죠.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외쳐줘야죠. 근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부끄러워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부끄러워요? 저는 이 부모의 이 모습 아마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는 건
손해를 각오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올걸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도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사회생활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사업, 큰 비즈니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술자리를 거부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기치는 그 자리를 거부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리를 거부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음란의 자리를 거부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취약된 그 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면 친구가 떠나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즈니스 성공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명,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셔야 먹이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셔야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류는 바로 이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코치코치 깨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 고침 받았어? 어떻게 고침 받았어? 자세히 말해봐. 아니 이렇게 해서 했다니까요. 아니 안 되겠다. 너 엄마한테 말해. 이 사람 어떻게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이 소경은요. 도대체 이건 뭐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동작에 나갈 수가 없는데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선지자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바리새인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얘기하면서 줄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그분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를 고쳐줄 이유가 없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분한테 없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다. 그들은 죄인이다. 아니 예수는 죄인이다. 너나 제자 되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소경이 뭔가 답답한 거예요. 죄인이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건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이것.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잖아요. 나를 고쳐주시는 것 아무나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고쳐줄 수 있어요? 나면서 소경된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 확실한 믿음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 됐느냐.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히 외치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쫓아냈다라는 건 이 무리에 있다가 에이 너 나가! 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출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은 출교당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출교당하면 사람하고 교제할 수 없어요. 출교당하면 매매 금지. 출교당하면 그를 위해서 울어주지도 못해요. 생매장 당해요. I'm okay. I'm okay.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믿음은 출교당하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육체적인 눈 떠진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더 큰 기적은요. 이 소경이 영적인 눈이 떠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불행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소경을 출교했는데 소경을 출교한 것이 아니라 영생 얻을 기회를 출교시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아니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창조물 속엔 하나님이 다 보여요. 누가 만들었어요?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요? 별은 누가 만들었어요? 강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 누가 만들었어요? 원숭이 누가 만들었어요? 그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보여지는데 우리는 딱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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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원숭이가 사람 됐어. 아니야, 아니야. 빅뱅에 의해서 그냥 사람 되고 강아지 되고 뭐 되고 뭐 되고. 왜 그렇게 거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거부하지 말고 억셉트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라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생명 내에 걸고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구원자, 이 믿음 지키게 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걸, 손해본다라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왕따 돼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소외당해도 괜찮아요. 이 믿음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여주십니다. 아멘. 이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나는 바리새인적인가, 아니면 소경의 부모적인가, 아니면 출교당한 이 소경의 모습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이라고 나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외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내가 유